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탈무드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지혜를 담은 책이라고 불리는데, 원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유대인들의 문화 유산이 총망라되어 있다고 해요. 보통 우리가 만나는 탈무드는 그 중에서도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나 격언들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엮은 책들이에요. 제가 오늘 읽어드리는 처음 만나는 탈무드 역시 재미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오늘도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아,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도 해주실 거죠? 1장, 나를 깨우는 지혜. 책을 짊어진 당나귀. 한 소년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학자가 되겠다는 꿈이었지요. 그는 매일 탈무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았고, 그렇게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자신이 탈무드의 지혜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공부한 것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소년은 지혜롭기로 소문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는 탈무드를 가르치는 유대인들의 율법 교사를 말합니다. 소년은 랍비에게 인사를 드리고 자신이 찾아온 까닭을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랍비님, 저는 지난 6년 동안 쉬지 않고 탈무드를 공부했습니다. 이제 어디를 가도 탈무드라면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 인정받고 더큰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왔습니다. 랍비는 자신에 찬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의 눈빛은 확신에 가득 차 있는 듯 보였습니다. 랍비는 잠시 생각한 후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알아보아도 되겠는가? 소년은 기다렸다는 듯 자신에 차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랍비님. 랍비는 탈무드의 한 부분을 소년에게 읽어주고 난 뒤 그 뜻을 물었습니다. 소년은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어찌나 유창한지 막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듣고 있던 랍비는 미간을 잠시 찌푸리더니 고개를 가로지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다고는 하나, 내가 보기에 자네는 아직 탈무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군. 랍비의 말에 소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핀잔을 들었으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랍비는 그런 소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탈무드의 다른 구절을 읽어주고는 역시 그 뜻을 물었습니다.
탈무드의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소녀는 이번에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구절을 해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해석을 두고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도 술술 풀어냈습니다. 그런데 라삐의 표정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자네는 탈무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군. 소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단 한마디도 실수한 곳이 없는데 자신이 낸 답에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라피님, 저는 지난 6년간 탈무드를 여러 번 읽었고 제 답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까? 당돌한 소년의 질문에 라삐는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탈무드를 무척 열심히 읽었다고 했지? 네, 하루도 빠짐없이 온종일 읽었습니다. 라삐는 다시 물었습니다. 탈무드의 의미를 알겠는가? 물론입니다. 저보다 탈무드를 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라삐는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책을 여러 번 읽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네. 책을 그저 읽는 것은 당나귀가 책을 잔뜩 짊어지고 있는 것과 같아. 책을 짊어지고 그 위에 또 다른 책을 짊어지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소년의 눈앞에 지금껏 탈무드를 공부해온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읽고 또 읽은 수많은 책, 수많은 활자를 지금껏 짊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어쩐지 조금 혼란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탈무드를 공부한다는 것은 글을 그저 외우는 것이 아니라네. 책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얻는 것이지. 그런데 자네는 계속 다른 사람이 말한 답만 말하더군. 소녀는 온종일 책을 읽고 외우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제 라삐가 왜 자신이 탈무드를 제대로 모른다고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왕의 만찬.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풍요로운 만찬을 베풀겠다고 말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과 마시고 싶은 것을 몽땅 다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만찬이 열리는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왕께서 허튼 소리를 하실 리가 없지. 언제 초대하실지 모르니 항상 준비해 두어야겠군. 그는 매일 몸을 정갈하게 하고 가장 귀한 옷을 준비해 놓고 궁전 앞을 오가며 기다렸습니다. 반면에 어느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언제 열린다는 거지? 괜히 미리 준비해봐야 헛수고만 하는 꼴이 될걸. 잠이나 늘어지게 자야겠다. 그는 매일 빈둥대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왕의 초대장이 집집마다 도착했습니다. 지금 만찬이 시작되었으니 궁전으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미리 준비했던 사람은 바로 깨끗하게 차려입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게으름을 피우던 사람은 초대장이 온 줄도 모르고 허둥대며 궁궐에 갈 채비를 시작했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후였습니다. 결국 그는 왕이 준비한 멋진 만찬에 참석도 못하고야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새. 신이 처음 새를 만들었을 때는 날개가 없었습니다. 새들은 몸집도 작고 다리의 힘도 약해서 빨리 뛰지 못했습니다. 나무나 풀숲에 숨어 있다가 사나운 짐승의 눈에 띄면 쉽게 잡아먹히곤 했습니다. 새들은 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은 정말 불공평하셔. 호랑이와 늑대에게는 무서운 발톱과 날카로운 이빨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잖아. 새들은 모여 처지를 한탄하다가 직접 신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저희에게도 몸을 지킬 수 있는 무기를 주세요. 새들의 하소연을 들은 신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신은 새들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디 보자. 호랑이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줄까? 기린처럼 긴 다리를 줄까? 신은 곰곰이 생각한 끝에 새들에게 적당한 무기 한 가지를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신은 즉각 실행에 옮겼고 날개를 단 새들은 좋아하며 뛰어갔습니다. 며칠 후 새들은 불만에 가득 차서 다시 신을 찾았습니다. 날개는 무거운 짐만 될 뿐 조금도 도움이 안 됩니다. 늑대가 나타나 도망을 치는데 날개가 너무 무거워 빨리 뛸 수가 없었어요. 새들의 이야기를 들은 신은 기가 막혔습니다. 새들은 날개를 단 채 뛰어 다녔던 것입니다. 어허, 참으로 어리석구나. 너희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은 하늘을 높이 날아다니라는 뜻이다. 하늘 높이 날아오르라고요? 날개를 이용해 하늘을 날면 들짐승이 너희를 잡기 어려울 것이다. 또 먹이를 찾기도 훨씬 쉬울 것이다. 새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날개를 퍼덕여 보았습니다. 몸이 붕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새들은 그제야 신이 준 선물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과일 바구니와 엇갈린 운명. 두 친구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은 어두워지는데 어쩐지 마을이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두 친구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을이 나올 때가 됐는데 정말 이상한걸. 길은 숲으로 이어졌습니다. 숲은 점점 울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길을 잃은 것 같은데 이거 정말 큰일이군. 할 수 없이 그들은
줄임배를 부여잡고 숲속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역시 계속 걸었지만 집은 한 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서 있기도 힘이 드네. 다시 날이 어두워지려는데 어둑어둑한 길의 끝에 오두막 한 채가 보였습니다. 두 친구는 살았다는 안도감에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우리는 살았네. 드디어 집을 발견했네. 쾅쾅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쩍 문을 밀어보니 스르르 열렸습니다. 오두막 안은 먼지만 쌓여 있고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나 보군. 어쩔 수 없지. 먼저 먹을 것부터 찾아보세요. 두 친구는 샅샅이 오두막을 뒤져보았습니다. 하지만 빵 한 조각, 물병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천장에 바구니 하나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보게, 저것 좀 봐. 과일이 가득 들어있는 과일 바구니군. 하지만 오두막의 천장은 몹시 높았습니다. 죽을힘을 다해 폴짝 뛰어보았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폴짝폴짝 뛰어보던 한 친구는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에휴, 나는 더 이상 못하겠네. 그는 몹시 실망해서 오두막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천장에 매달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내릴 방법도 있기 마련이지. 그는 집 안팎을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두막 밖의 풀숲 사이에서 커다란 사다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보게, 내가 사다리를 발견했네.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친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다리를 이용해 천장에 달린 과일 바구니를 내렸습니다. 그 속에는 싱싱한 과일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배불리 먹고도 과일이 많이 남아서 가방에 잔뜩 과일을 담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힘을 내어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을 걷고서야 그는 숲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가방 속의 과일은 그에게 생명의 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포기하고 나가버린 친구의 소식은 다시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겉과 속. 지혜롭기로 명성이 자자한 라삐가 있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훌륭했지만 안타깝게도 외모는 눈에 띌 정도로 볼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못난 얼굴 뒤에 빛나는 지혜를 알아보았고 그를 칭송하고 따랐습니다. 어느 날 지혜로우나 못생긴 라삐는 로마 제국의 공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공주는 특이한 그의 외모를 보더니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어머, 그토록 위대한 지혜가 이렇게 못생긴 그릇에 담겨 있어야 한다니. 무척 안타까운 일입니다. 호호호. 지혜로우나 못생긴 라삐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로마의 공주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공주님, 이 왕궁에 술이 있습니까? 공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세상의 모든 귀한 술이 이 왕궁으로 보내진답니다. 라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술은 어떤 그릇에 들어있습니까? 공주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저희 왕국에서 항상 사용하는 그릇에 담겨있지요. 튼튼하게 잘 만든 항아리나 주전자에 담겨있답니다. 왜 그러시나요? 라삐는 깜짝 놀라는 척을 하며 말했습니다. 위대한 왕국에서 왜 최고의 술을 보잘것없는 그릇에 담아 쓰십니까? 훌륭한 금이나 은그릇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말입니다. 귀중한 술이라면 아름다운 그릇에 더 잘 어울리는 것이 아닐까요? 공주는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는 듯도 했습니다. 왕궁에는 금과 은으로 된 화려한 그릇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주는 신하들을 시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금 항아리와 은 항아리를 가져다 술을 옮겨 담았습니다. 며칠 후 큰일이 났습니다. 공주가 옮겨놓은 금 항아리, 은 항아리에 담긴 술의 맛과 향이 모두 변해버린 것입니다. 황제는 귀한 술을 모두 버렸다며 노발대발했습니다. 누가 금과 은그릇에 술을 담아서 귀한 술을 모두 버렸느냐? 공주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화가 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할 뿐이었습니다. 아바마마, 잘못했습니다. 귀한 술은 귀한 그릇에 담는 편이 어울리는 듯해 제가 옮겨 담았습니다. 공주야, 참으로 어리석구나. 술은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에 담아 놓으면 맛이 변하는 것을 몰랐느냐? 공주는 황제에게 잔뜩 혼이 났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공주는 라삐를 찾아왔습니다. 라삐님, 왜 저에게 귀한 술을 금과 은으로 된 그릇에 옮겨 담으라고 하셨습니까? 술이 모두 변해버려 혼쭐이 났습니다. 그러자 라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공주님께 아주 귀한 것도 때로는 싸구려 그릇에 넣어두는 편이 낫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했을 뿐입니다. 공주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삐의 외모가 초라하다고 그 지혜까지 무시한 것은 자신이었으니 말입니다. 칭찬에 의연해지는 방법. 현자 슈말케가 한 마을의 대표자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위대하신 랍비 슈말케님, 온 세상이 당신의 현명함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에 대한 칭찬이 우리 마을까지 가득합니다. 우리 마을에는 랍비님처럼 훌륭하신 분의 지혜가 필요하답니다. 부디 우리 마을에 오셔서 율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슈말키는 대표자의 칭송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가 마을에 도착하자 온 마을 사람들이 환영 인사를 나와주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에게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좋은 방도 내주었습니다. 슈말케는 기쁜 표정으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슈말케는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슈말케 랍비님은 언제 나오시나요? 음식이 식어가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마을 사람들은 성대한 환영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마을의 대표가 슈말케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방문 밖으로 그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랍비 슈말케, 그대는 위대하다. 슈말케는 최고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랍비이다. 나는 타고난 지도자이다. 신도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다. 마을의 대표는 슈말케의 자기 자랑을 한참 동안 서서 듣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기분이 들자 그는 슈말케의 방문을 쾅쾅쾅 세 개 두드렸습니다. 랍비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슈말케는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마을의 대표는 잔치가 열리고 있는 연회장으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슈말케에게 물었습니다. 랍비님, 죄송하지만 방문 밖으로 새어나오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자신을 칭찬하시던데요. 왜 그런 행동을 하신 겁니까? 그러자 랍비 슈말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입에 바른 인사에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금세 우쭐해지고 말지요. 아까 마을 입구에서도 엄청난 칭찬을 들었습니다. 저녁에 성대한 잔치를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보나마나 최고의 칭찬을 해주시겠지요. 그래서 미리 익숙해지려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네? 익숙해지려고 하셨다고요? 세상 일이란 자꾸 접하면 익숙해지지 않겠습니까? 저도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무척 우스워 보인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라도 적응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 그랬답니다. 마을의 대표는 랍비 슈말케의 현명함에 탄복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입 밖으로 내어 칭찬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고치기 가장 힘든 버릇.
한 남자에게 딸이 셋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용모가 빼어나 마을의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어느덧 어여쁜 아가씨로 자란 셋 딸 앞으로 혼담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무척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어느새 아버지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지고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 자매 모두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딸은 어찌나 게으른지 집안일은 돕지 않고 온종일 빈둥거렸습니다. 둘째 딸은 툭하면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벽이 있었고 셋째 딸은 쉬지 않고 남을 헐뜯곤 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아들 삼형제를 둔 재산이 많은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는 남자를 찾아와 세 자매를 모두 며느리로 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 시장에서 자네의 세 딸을 보았네. 마음이 끌리는 것이 인연이 아닐까 해서 말일세. 내게 세 아들이 있고 자네에게 세 딸이 있으니 모두 짝을 이뤄 결혼하면 어떻겠는가? 그거 좋은 생각이네. 그런데 내 딸들에게는 고칠 점이 있는데 괜찮겠나? 아버지는 딸들의 단점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부자 사돈은 껄껄 웃더니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하하, 그런 사정이 있었군. 내가 고쳐보겠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말게나. 마침내 세 자매는 삼형제와 짝을 이뤄 결혼했습니다. 세 명의 며느리를 맞이한 부자는 게으른 첫째 며느리에게 하인을 여러 명 주었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게으름을 피워도 흉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벽이 있는 둘째 며느리에게는 아예 커다란 창고를 맡겼습니다. 모든 물건을 마음껏 가질 수 있으니 더 이상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며느리에게는 아침마다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그를 붙들고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세 딸을 시집 보내놓고 아버지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그는 딸들의 안부를 물으러 사돈 댁으로 갔습니다. 첫째 딸을 만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껏 게으름을 피울 수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둘째 딸을 만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으니 더 탐낼 것도 없습니다. 셋째 딸을 만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를 못 믿으시겠는지 틈나는 대로 꼬치꼬치 물어보십니다. 저는 너무 힘이 듭니다. 아버지는 세 딸 모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딸이 지내는 이야기를 아내에게 하자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셋째는
시집살이가 고된 것이 아닐까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 녀석은 아직도 남 흉보는 걸 좋아할 뿐이요. 다른 건 다 고쳐도 남 흉보는 건 어쩔 수 없나 보. 아내는 그제야 안심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악마의 선물. 세상이 처음 시작되던 옛날 옛적에 한 인간이 나무 한 그루를 심고 있었습니다. 악마가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지? 인간이 대답했습니다. 신으로부터 선물 받은 나무를 심고 있는 중이야. 악마가 물었습니다. 이건 처음 보는 나무인데? 인간이 대답했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면 아주 달콤하고 향기로운 열매가 열린대. 잘 익은 열매를 따서 즙을 내어 마시면 기분도 좋아진다고 했어. 악마는 달콤하고 향기로운 열매가 열린다는 나무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 나무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악마의 끈질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나무를 키워나가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악마는 양과 사자와 원숭이와 돼지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을 죽여 그 피를 거름으로 썼습니다. 나무는 금세 자라 검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듣던 대로 나무의 열매는 달콤하고 향기로웠습니다. 또 잘 익은 열매를 따서 으깨어 즙을 만들었더니 피처럼 붉은 액체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이고 그 열매로 담근 술이 포도주입니다. 인간은 포도주를 한 잔 마시면 양처럼 순해지고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나워지며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고 더 마시면 토하고 뒹굴며 돼지처럼 더러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포도나무에 악마의 손길이 닿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물, 족제비, 그리고 사람. 한 소녀가 가족과 함께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소녀는 잠시 혼자 걷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른 새벽 혼자 산책길을 걸어가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경치에 마음을 빼앗긴 채 한참을 걷다 보니 소녀는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경치가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해는 점점 뜨거워져서 목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소녀를 위해 준비된 것처럼 우물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두레박줄이 끊어져 버린 우물이었습니다. 소녀는 안을 들여다보고는 그다지 깊은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두레박이 묶여 있었을
동아줄을 타고 우물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소녀는 얕은 우물에서 쉽게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는 쉬었던 길이 다시 오르려 하니 쉽지 않았습니다. 우물에 갇혀버린 소녀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한 청년이 우물 속에서 울려나오는 소녀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청년은 당장 달려가 소녀를 안심시키고 튼튼한 밧줄을 가져와 소녀를 무사히 끌어올렸습니다. 소녀는 나이는 어렸지만 무척 아름다웠고 눈빛이 빛났습니다. 소녀는 자신을 구해준 청년이 믿음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갈 길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소녀와 청년은 반드시 다시 만나 결혼하기로 약속합니다. 두 사람은 사랑의 맹세를 지켜줄 증인을 찾던 중에 지나가던 족제비가 두 사람을 구경하다 숲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 족제비와 이 우물이 우리 사랑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한 후 소녀와 청년은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녀는 이제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지만 청년과의 약속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도 거들떠보지 않고 오직 청년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소녀와의 약속 따위는 까맣게 잊고는 다른 아가씨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고 아이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가정에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의 아이가 풀밭에서 놀다 잠깐 잠이 든 사이에 족제비가 나타나 아이의 목을 물어 죽인 것입니다. 부부는 몹시 슬퍼했고 곧 두 번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딸이었습니다. 그 예쁜 딸이 걸음마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부모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아기는 집 밖에 있는 우물가로 아장아장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물에 비친 그림자를 보다가 그만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이 둘을 잃고 나서야 남자는 예전에 소녀와 한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당시 증인이 족제비와 우물이었다는 것도 기억이 났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두 번의 사건을 겪은 아내는 그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남자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자는 옛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오래전 맹세를 했던 그 우물가에는 아가씨로 자란 소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맹세를 잊어버린 것을 사과했습니다. 소녀는 남자의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맹세대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운명의 팬터마임 게임. 중세 로마 시대의 일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눈엣가시로 여겼습니다. 로마인들은 유대인을 멸시하고 차별하는 것은 물론 그들을 영원히 추방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교황에게 유대인의 추방을 끈질기게 요청했고 결국 그들의 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로마 밖으로 추방당하게 된 유대인들은 앞이 깜깜했습니다. 비록 억압과 차별 속에 살고 있지만 다른 나라로 추방당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황을 찾아가 추방령을 거두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교황으로서는 무척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고심 끝에 내린 추방령을 하루아침에 거두어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추방하려니 종교인으로서 체면이 서질 않았습니다. 결국 교황은 그들이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게 해서 스스로 물러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와 유대인들의 대표가 함께 팬터마임 게임을 해서 그대들이 이기면 추방령을 거두어드리겠소. 물론 누가 승리했는지는 나 교황이 판단할 것이오. 교황의 제안을 듣고 돌아온 유대인들은 앞이 깜깜했습니다. 교황이 제안하고 참여하고 심판하는 게임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해보나마나 교황이 승리할 걸세. 그렇다네. 교황이 참가하고 스스로 심판하는 게임을 무슨 수로 이기겠나? 유대인들 사이에 포기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희망이 없어도 포기하지 말고 해봅시다. 승산 없는 게임이라고 무조건 포기하지는 맙시다. 결국 유대인들은 게임에 참가하기로 하고 대표를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질 것이 뻔한 게임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손을 번쩍 들고 지원했습니다. 바로 회당의 관리인이었습니다. 현명한 랍비 중에서 대표를 뽑을 생각이었던 유대인은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에 참여하겠다는 랍비가 나타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그를 대표로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교황은 성 베드로 광장에 마련된 옥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대인을 대표하는 관리인도 랍비들과 함께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운명을 건 팬터마임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황이 먼저 손가락 하나로 하늘을 향해 가로로 그었습니다. 그러자 관리인 역시 손가락 하나로
땅을 가리켰습니다. 순간 교황의 얼굴은 조금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다시 교황은 손가락을 들어 관리인의 얼굴 정면에 내밀었습니다. 관리인은 지지 않고 손가락 세 개를 펴서 교황 앞에 내밀었습니다. 교황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황이 호주머니에서 사과를 하나 꺼내들었습니다. 그러자 관리인은 가지고 온 가방을 뒤지더니 빵 한 조각을 꺼내들었습니다. 교황은 잠시 고개 숙여 고민하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대결에서 나는 졌습니다. 약속대로 유대인의 추방령을 취소하겠습니다. 교황 옆을 지키던 사람들이 놀라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유대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놀란 신하들이 교황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황은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위대한 신학자였소. 나는 처음에 온 우주가 신에게 속해 있다고 하늘을 가리켰는데 그는 땅을 가리켰소. 그곳에 악마가 지배하는 지옥이 있음도 내게 일깨워준 것이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은 한 분이라며 손가락 하나를 보여주니 그는 삼위일체를 말하며 손가락 세 개를 내보였소. 마지막으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말하려고 사과를 내보였더니 그는 성경에는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을 말하는 듯 빵 조각을 꺼내들었소. 그는 진정 천체 신학자요. 한편 유대인들도 회당에 도착했습니다. 관리인은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랍비들이 물었습니다. 대체 어찌 된 게임입니까? 눈으로 보고도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관리인은 기가 찬다는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교황은 처음에 유대인들은 떠나라는 듯 손으로 하늘을 가로그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겠다고 저는 땅을 가리켰지요. 또 건방지게 굴지 말라는 듯 손가락으로 내 얼굴을 가리키기에 저는 지지 않고 손가락 세 개를 내보이며 그러지 마라.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야 자기가 먹을 점심을 꺼내 보이기에 저도 제 점심을 꺼내 보여준 것이지요. 랍비들은 관리인의 말이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크게 상관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추방당하지 않게 된 것을 기뻐하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근심은 빨리 끝낸다. 랍비이면서 뛰어난 상인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에 전 재산을 걸었다가 그만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가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을 것이 걱정되어서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랍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책을 읽으며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재산을 잃은 사람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표정은 평온하기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은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전 재산을 잃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아무 걱정이 없으십니까? 그러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물론 나도 걱정이 많았네. 그런데 알다시피 신은 나를 축복하셔서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 않나? 그런 능력은 내가 랍비가 되어 지혜를 얻는 힘이 되었지. 뭐 근심도 마찬가지라네. 다른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근심할 것을 방금 한 시간 만에 끝내버렸다네. 제자들은 스승의 지혜에 탄복하며 다시 탈무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스승을 당해낼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깨달음을 얻는 시간. 어느 마을에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공부만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를 칭찬하며 랍비에게 아이를 내보이며 자랑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온종일 공부만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찌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눈을 뜨면 책부터 보고 밥을 먹을 때도 책을 읽고 잠자기 직전까지 책을 읽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봐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랍비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마도 아는 것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황하며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온종일 책만 읽으니 생각할 시간이 없고 깨달음을 얻을 시간을 못 가지니 어찌 아는 것이 있겠습니까? 2장 세상을 보는 지혜. 거미와 모기 그리고 미치광이. 다윗 왕은 평소에 거미는 아무데나 집을 짓는 쓸모없는 벌레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여기저기 거미집을 지어놔서 나무 밑을 지나다닐 때마다 성가셔. 그런 다윗 왕이 한 번은 적군에게 완벽하게 포위된 적이 있었습니다. 적들의 추격을 피해 어느 동굴 속으로 숨어들었는데 마침 큰 거미가 동굴 입구에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동굴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거미는 제법 크고 튼튼한 집을 지어 놓았습니다. 잠시 후 추격병들이 동굴 앞에 다다랐습니다.
동굴 속을 수색해 볼까? 에이, 어리석은 친구 같으니. 사람이 오갔으면 거미집이 저렇게 멀쩡할 리가 없지 않나? 빨리 다른 곳으로 가보세. 쓸모없다고 생각한 거미집 덕에 다윗 왕은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적장이 자는 방에 몰래 침투한 날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 왕은 그의 칼을 몰래 가지고 나오려 했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칼을 가져올 수 있으니 당신의 목을 가져오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는 식으로 겁을 주어 항복을 받아낼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가까스로 적장이 자는 방에 들어갔는데 칼이 다리 밑에 있어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돌아서려는데 모기 한 마리가 적장의 다리 위에 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 적장의 다리가 움직였고 다윗 왕은 재빨리 칼을 빼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적장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평소에 그토록 싫어하던 모기가 전투의 1등 공신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다윗 왕이 자신을 쫓는 추격병에게 거의 잡힐 뻔했던 때의 일입니다. 이때 다윗 왕은 머리카락을 풀고 옷을 풀어헤친 후 미치광이 흉내를 냈습니다. 추격병들은 설마 저런 미치광이가 다윗 왕은 아니겠지? 라고 여기고는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평소에 업신여기던 미치광이라는 존재가 다윗 왕에게 훌륭한 방패가 된 것입니다. 되돌아온 돌멩이. 랍비가 길을 걷고 있는데 한 사내가 자신의 집 안에 있는 돌을 대문 밖으로 던지고 있었습니다. 길가에는 사내가 던진 돌이 제법 많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길에 돌을 던지고 있어?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가던 길이나 가시오. 사내는 그저 재미로 길에 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랍비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잘못한 일은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오는 법이오. 사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돌 던지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 이후 10년이 흘렀습니다. 사내는 사는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좋은 값을 받은 그는 신이 나서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대문 밖에 나가자마자 심하게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길가의 돌멩이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바로 10년 전 자기가 버렸던 그 돌멩이였습니다. 그는 부러진 다리를 부둥켜 안고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때로는 화려한 복장도 필요해. 바빌로니아 학자들은 언제나 화려한 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유대인이
그것이 거슬렸는지 라삐를 붙잡고 투덜거렸습니다. 왜 저들은 학자이면서 굳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자신을 꾸미는 걸까요? 옆에 있던 남자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훌륭한 학자가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학식에 부족하니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어서라도 사람들에게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이겠지요. 제 말이 맞지요, 라삐님? 그러자 라삐가 대답했습니다. 그대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군. 네? 바빌로니아 학자들의 학식은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오. 나는 일찍이 그들의 책을 구해 읽어 잘 알고 있소. 저들이 스스로 꾸민 이유는 자신이 사는 곳에서는 꾸미지 않아도 평판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낯선 곳에서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낯선 곳에 갈 때는 꾸며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소. 당신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갈 때는 옷차림으로 가장 먼저 판단받을 것이오. 그러니 화려하게 꾸며도 흉이 되지 않소.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오. 라삐는 화려하다고 무조건 경멸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라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제의 우애. 이스라엘에 우애가 깊기로 소문난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일찍 결혼하여 자식을 두었고 동생은 아직 혼자였습니다. 형제는 둘 다 부지런한 농사꾼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물려받은 땅에 함께 농사를 지었습니다.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1년을 먹고 살 만큼 사과와 옥수수를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둘 다 열심히 일했으므로 형제는 수확물을 똑같이 나누어 각자의 곳간에 넣었습니다. 원래 땅도 형이 물려받았어야 했는데 농사 짓는 것을 허락해주고 게다가 형은 아내와 자식까지 있으니 먹는 양도 3배일 텐데 괜히 똑같이 나누었네. 형이 더 가져갔어야 했는데 말이야. 아무래도 내 몫을 덜어서 형네 곳간에 넣어두어야겠다. 동생은 수확물의 많은 양을 형의 곳간에 옮겨두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형대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으니 이만하면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아우는 앞으로 장가도 가야 하니 저축을 더 해놓는 것이 좋을 거야. 올해는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수확한 것 같으니 아무래도 아우네 곳간에 조금 더 넣어야겠어. 형도 자기 몫에서 조금 덜어 아우네 곳간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형과 아우는 내심 흐뭇해하며 곳간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는데 아무리 보아도 두 곳간에 쌓인 곡식의 양이 비슷해 보였습니다. 너무 조금 옮겨두었나? 티도 안 나는걸. 오늘 밤은
좀 더 옮겨야겠어. 원, 이거 양이 비슷해 보이잖아.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아무리 옮겨도 곡식의 양이 변하지 않자 형제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밤, 형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곡식을 한 자루에 가득 싣고 아우네 곳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컴컴한 길 반대편에 누군가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우야, 이 밤에 어쩐 일이냐? 내 어깨에 자루는 또 무엇이고? 형님은 어쩐 일이십니까? 이 곡식은 왜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형제는 그제야 아무리 날라도 곡식이 줄지 않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형제는 감동하여 서로 부둥켜 안고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밝은 보름달이 두 형제를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야생 양 한 마리. 양은 사람에게 무척 친숙한 동물이면서 많은 것을 나누어 줍니다. 양털은 물론 젖과 고기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요. 양치기 소년은 양들이 넓은 풀밭을 돌아다니며 자유로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게 지키는 일을 합니다. 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감시하고 위험한 동물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했지요. 한 양치기 소년이 양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감시하고 위험한 동물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했지요. 한 양치기 소년이 양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무리지어 풀을 뜯어먹고 있는 양들을 한가로이 바라보고 있는데 첫눈에도 낯선 녀석이 눈에 띄었습니다. 야생양이 분명한데 신기하게도 무리와 다툼을 벌이지 않고 잘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양치기 소년은 목장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오늘 양떼 사이에 이상한 녀석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야생양인 것 같은데 다행히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내고 있어요. 이 양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목장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 녀석을 특별히 신경 써서 잘 보살펴 주렴. 네? 그 녀석에게 더 잘해 주라고요? 양치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목장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키워온 양들은 함께 생활하는데 앞으로도 별 무리가 없겠지만 그 녀석은 이곳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살았을 것이 아니냐. 멀리서 왔는데도 싸우지 않고 잘 어울리니 무척 고마운 일이다. 한 식구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신경 써 주어라. 양치기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목장 주인은 덧붙였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언제나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해주는 이방인들에게 감사해왔다. 그것이 양이어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제야 양치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님과의 대화. 장님이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우유가 어떻게 생긴 것인가? 우유는 흰 액체일세. 희다는 것은 무엇인가? 백조의 색깔이 흰색이지. 백조는 또 무엇인가? 왜 길고 굽은 목을 가진 새 있지 않나? 굽었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그러자 그는 팔을 굽혀 장님에게 만져보게 했습니다. 이런 것이 굽은 것이네. 그러자 장님이 말했습니다. 아하, 이제 우유가 어떤 것인지 알겠네. 장님의 등불. 한 남자가 캄캄한 밤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 없어 한 발 내딛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맞은편에서 눈먼 장님이 등불을 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반가우면서도 이상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굳이 등불을 들고 다니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님이 대꾸했습니다. 내가 등불을 들고 걸어야 눈뜬 사람들이 나를 보고 피할 것 아니겠소? 남자는 과연 그렇다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혀의 힘. 한 나라의 왕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유명한 의사들이 모두 그를 치료해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왕은 자신에게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 희망까지 버리려고 할 때 멀리서 한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참으로 희귀한 병에 걸리셨습니다. 이 병을 치료할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병을 알고 있다는 말에 왕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무엇이라 했소? 당신은 내가 걸린 병에 대해 아시오? 네, 이전에 이 병에 걸린 자를 만나 치료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의사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치료법이 있다는 말에 왕은 무척 기뻤습니다. 그럼 치료법이 무엇이오? 암사자의 젖을 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에 왕은 바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면 큰 상을 내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암사자의 젖을 도대체 어떻게 얻어올 수 있을지 신하들은 묘안이 떠오르지 않아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신하가 나섰습니다. 왕은 그의 패기를 칭찬하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어미를 잃은 새끼 사자를 생포해 와서 정성껏 키웠습니다. 새끼 사자들은 먹이를 제공해 주는 그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커다란 수레에 우리를 싣고 새끼 사자들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이 산다는 동굴로 가서 암 사자들에게 새끼 사자를 한 마리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암 사자들은 새끼 사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새끼 사자들은 암사자와 그를 오가며 자유롭게 뛰어놀았습니다. 암사자들도 그에 대한 경계를 풀었고 그는 약간의 젖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젊은 신하가 의기양양하여 궁궐로 향하는데 그의 몸 부위들이 서로 잘난 척하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말했습니다. 내 덕분에 사자의 동굴까지 찾아갈 수 있었지. 그러니 내 공이 가장 커. 눈이 말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동굴을 찾지도 못했을 텐데. 내가 가장 중요한 공을 세웠어. 심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너희는 힘을 쓸 수 없어. 내 공이 가장 크지. 가만히 듣고 있던 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말을 할 수 없었으면 너희는 아무 쓸모가 없었을 거야. 내가 가장 큰 일을 했지. 그러자 몸에 이곳저곳에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뼈도 없는 주제에 어딜 나서는 거야? 작고 불품 없는 녀석, 넌 가만히 있으라고. 화가 난 혀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흠,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곧 알게 해주마. 젊은 신하는 궁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암사자의 젖을 왕에게 바쳤습니다. 왕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오, 내가 해냈구나. 이게 그 용하다는 암사자의 젖이냐? 머리를 조아리며 예를 차리던 신하의 혀가 갑자기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개 젖입니다. 농락당했다고 생각한 왕은 화를 내며 신하에게 큰 벌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제야 몸의 각 부분은 혀의 중요함을 알고 다급하게 사과했습니다. 혀는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배야, 그것은 암사자의 젖이 확실합니다. 드시고 하루빨리 쾌차하십시오. 왕은 젖을 마시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젊은 신하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때 늦은 초대. 두 명의 젊은 학자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이 계속될수록 그들의 행색은 점점 초라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번뜩였고 입을 여는 순간 높은 학식과 깊이 있는 철학이 쏟아져 나와 어느 마을에 가든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한 마을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마침 날이 어두워져서 급히 숙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두 학자는 그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마을에 머무는 동안 신세를 질 수 있을까요? 부자들은 학자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희 집은 아무나 재워주는 곳이 아닙니다. 할 수 없이 학자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랍비를 찾아가 그곳에서 묵었습니다. 그 후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세상에 이름을 떨쳤고 존경받는 학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그 마을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예전에 자신들을 환영해 주었던 랍비의 집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어귀에서 자신들을 내쫓았던 부자와 마주쳤습니다. 부자는 도학자가 훌륭한 말을 타고 있고 차림새도 귀티가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위대한 학자께서 우리 마을에 오셨군요. 이 마을에서는 저희 집이 가장 크고 좋으니 우리 마을에 계시는 동안 저희 집에서 묵으시는 건 어떨지요? 부자의 말에 학자가 말했습니다. 뜻은 감사합니다. 그러시다면 이 말을 좀 재워주십시오. 부자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말 두 마리만이요? 왜 학자님들은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학자가 말했습니다. 1년 전 우리는 당신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의 행색이 초라해 보였는지 들여 보내주지 않더군요. 그런데 지금은 좋은 말을 타고 왔다고 재워주겠다 하시니 말을 재워주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겠습니까? 부자는 할 말이 없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런 후 학자들은 지난번 자신들을 환대해준 랍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예배당의 한계. 매일 예배당에 빠지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배당에 다녀와서는 온갖 나쁜 짓을 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참다 못한 라피가 그를 불러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품행을 바르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눈과 귀를 두려워하십시오. 그러자 그가 억울해하며 대꾸했습니다. 세상에, 지금 저를 비난하셨습니까? 이 마을에서 저만큼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또 어디 있다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동물원에 매일 간다고 사람이 동물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우선순위는 가정의 평화. 랍비 메이어는 설교를 잘해서 따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매주 안식일이 되면 예배당은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몰리곤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은 메이어의 설교에 온통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안식일 음식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도 그녀는 꼭 랍비의 설교를 듣기 위해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유난히 설교가 길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한참 늦은 시간에 예배당을 나서게 되었지만 여인의 마음은 기쁨으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집 대문 앞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늦은 귀가에 화가 난 남편이 팔짱을 끼고 씩씩대며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음식 장만도 하지 않고 어디를 밤늦게까지 쏘다니는 거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예배당에 다녀왔습니다. 랍비 메이어님의 설교를 듣고 오는 길입니다. 그러자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랍비의 얼굴에 침을 뱉기 전에는 절대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마시오. 남편은 화를 내며 대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쫓겨난 여인은 한윤수 없이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며칠 동안 여러 친구의 집을 전전하며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남편은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소문은 금방 마을 전체에 퍼졌고 랍비 메이어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설교가 너무 길어 한 가정의 평화를 깨뜨렸다는 사실을 몹시 마음 아파했습니다. 며칠 후 메이어는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요즘 제 눈이 침침한 것이 아무래도 시력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의사가 다른 사람의 침으로 씻으면 낫는다고 하던데 부인께서 제 눈에 침을 뱉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랍비의 말을 믿고 여인은 그의 눈에 침을 뱉었습니다. 여인이 랍비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소문은 금세 마을 전체에 퍼졌고 그녀는 무사히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랍비의 제자들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스승이 허락했다고 하나 랍비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수군댔습니다. 한 제자가 랍비 메이어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처럼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흠모하는 위대하신 분이 어째서 그렇게 야만적인 행위를 허락하셨습니까? 마치 저희가 당한 듯 모욕감까지 느껴집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얼굴을 애지중지해봐야 무엇하겠는가? 별거 아니었네. 한 가정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면 나는 그보다 더한 일이라도 할 걸세. 제자들은 그의 현명한 배려에 다시금 머리를 숙이고 존경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랍비의 현실 감각. 막대한 재산을 모은 노인이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랍비를 불러다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아들은 서둘러 랍비에게 전갈을 보냈습니다. 다시 침상으로 온 아들에게 노인이 말했습니다. 랍비가 나를 위해 기도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지? 물론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랍비에게 줄 사례금이 꽤 비싸겠지? 1만 달러는 줘야 할 것입니다. 노인은 몹시 괴로워하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랍비에게 1만 달러를 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네, 분명히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노인의 숨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안심이 안 되는구나. 카톨릭 신부도 불러야겠다. 그에게도 1만 달러를 주자. 네, 알겠습니다. 아들은 서둘러 카톨릭 신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노인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유대교나 카톨릭만으로 될까? 개신교 목사도 불러드릴까요? 그렇지, 개신교 목사도 부르자. 그도 1만 달러면 될까? 아마 그 정도면 될 겁니다. 아들은 서둘러 개신교 목사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잠시 후 유대교의 랍비와 카톨릭의 신부, 개신교의 목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각각 병실에 들어와 정성껏 긴 기도를 올려주었습니다. 노인은 그제야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천국으로 가는 세 가지 계단을 상상하며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눈이 번쩍 떠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아들에게 전 재산을 준 일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랍비님, 신부님, 목사님. 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말했습니다. 세 분께 드릴 3만 달러를 제외하고 전 재산을 아들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에서도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혹시 제가 드린 1만 달러 중 2천 달러씩만 저를 위해 관 속에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세 사람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2천 달러도 관 속에 넣어드리겠습니다. 노인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 날이 되었습니다. 맨 먼저 카톨릭 신부가 관 속에 현금 2천 달러를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신교 목사가 관 속에 현금 2천 달러를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랍비가 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랍비는 천천히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6천 달러라고 적은 후 서명까지 마무리해서 관에 잘 넣었습니다. 그런 후 거스름돈으로 관에 있는 현금 4천 달러를 꺼내어 갔답니다. 3장. 돈과 잘 지내는 지혜. 돈이 스스로 불어나는 원리. 슈발츠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호텔에서 친구 프랑켈과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슈발츠는 주머니에서 에메랄드 반지를 꺼내 친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무척 아름다운 반지이지? 지난번 베네수엘라에 갔을 때 아내에게 줄 선물로 산 것이네. 마침 모레가 아내 생일이어서 이걸 줄 걸세. 얼마에 구입했나? 정말 아름답군. 1만 2천 달러를 주고 샀다네. 프랑켈은 반지를 살피다가 무척 마음에 들었는지 말했습니다. 나도 마침 반지가 필요한데 1만 4천 달러에 내게 팔지 않겠나? 슈발츠는
자신이 산 가격보다 2,000달러나 더 쳐주겠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간단히 2,000달러를 벌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은 흥정이다 싶어 프랑켈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아내의 생일 선물로는 그 반지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슈발츠는 프랑켈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이봐, 아무리 생각해도 생일 선물로 마땅한 것이 없어서 말이야. 내가 자네가 산 가격에 2,000달러를 더 얹어서 16,000달러에 사겠네. 그 반지를 내게 팔지 않겠나? 프랑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단 3시간 만에 2,000달러를 버는 것은 멋진 흥정인 것 같았습니다. 그럼 비서를 시켜서 가져다 주겠네. 그리하여 에메랄드 반지는 프랑켈에서 다시 슈발츠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때 마침 슈발츠의 친구인 골드버그가 사무실에 잠시 들렀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오후 내내 반지를 주고받은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긴 반지이기에 자네들이 그렇게 안달이 났나? 슈발츠는 골드버그에게 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 반지라네. 오, 정말 아름다운 반지군. 나에게 팔지 않겠나? 19,000달러를 주면 넘기겠네. 골드버그는 흔쾌히 승낙했고 슈발츠는 반지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프랑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무래도 그 반지가 꼭 갖고 싶은데 2,000달러를 더 줄 테니 되팔지 않겠나? 아, 실은 조금 전에 다른 친구가 졸라서 좋은 값에 팔았다네. 그러자 프랑켈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자넨 바보로군. 둘이서 오후 동안 서로 사고 팔면서 수천 달러를 벌었는데 그걸 팔아버리다니. 이걸 매일 계속하면 우리는 이내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재산이 많은 사람과 지혜가 많은 사람. 어느 날 부자와 현인 중 누가 더 위대할지 제자들 사이에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인 랍비에게 가서 답을 구했습니다. 스승님, 부자와 현인 중에서 누가 더 위대합니까? 랍비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현인이 더 위대하다. 그러자 제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이가 물었습니다. 랍비님, 그런데 부자의 집에는 학자나 현인이 수시로 오가지만 현인의 집에는 부자가 찾아가 시중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자가 현인보다 더 높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랍비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지혜로운 현인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지만 지혜롭지 못한 부자는 현인에게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러하단다. 최고의 재산.
옛날 어떤 배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배는 제법 큰 범선이었습니다. 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부유한 부자들이었고 그들과 함께 랍비 한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는 순조롭게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이 지루해졌는지 부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석과 돈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석은 무척 귀한 것이라네. 지난번 거래로 얼마를 벌어들였는지 셀 수도 없을 지경이라네. 가만히 듣고 있던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제 재산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해적선이 보인 것입니다. 해적들은 곧 배를 바싹 붙이고 습격을 시작했습니다. 해적들은 부자들이 가지고 있던 금과 은, 보석들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배는 이미 항로를 잃어버렸고 먹을 것을 빼앗겨 계속 여행을 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가까이에 있는 어느 섬의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배는 다시 떠날 준비를 했지만 랍비는 그 항구 마을이 마음에 들었는지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을 모아서 가르쳤고 랍비의 지혜와 학식은 그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랍비는 함께 배를 타고 여행하던 부자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금은 보화를 빼앗기고 빈 털터리가 되었던 그들은 모두 가난뱅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랍비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맞았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빼앗기지 않는 최고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요. 지혜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생겨났답니다. 정직이 최고의 상술. 벌꿀을 파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농장에서 구해온 벌꿀을 도심의 상점에서 판매하는 일종의 중개상이었습니다. 그는 장사를 하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가까운 곳에 사는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랍비는 성심껏 지혜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상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랍비가 상인의 소식을 무척 궁금해하던 차에 드디어 상인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오래 보이지 않아서 걱정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요즘 벌꿀이 잘 팔리지 않아 생계가 어렵습니다. 얼마 전 가격을 그대로 두고 벌꿀의 질을 떨어뜨려서 한 통에 6곱팩의 이익을 남기니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부끄러워 이쪽으로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형편이 오죽 어려우면 그런 방법을 쓰셨겠습니까?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리 하셨겠지요. 저에게 한 가지 해결책이 있으니 먼저 저와 약속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랍비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한 통에 6코팩을 남기고 있는 이익을 7코팩이 되도록 해보십시오. 상인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만남에서 라피가 물었습니다. 어찌하셨습니까? 조금 더 값싼 벌꿀을 찾아냈습니다. 벌꿀의 품질은 조금 떨어졌지만 가격은 예전대로 판매하니 이익이 7곱팩이 됩니다. 그러자 라삐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통당 8곱팩의 이익을 남기십시오. 그렇게 남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원가가 그렇게 싼 벌꿀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벌꿀의 이익을 8곱팩이 되도록 해보십시오. 상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주일이 지나자 상인은 웃음꽃이 피어서 라삐를 찾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현명하십니다. 상인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8곱팩을 남기기 위해서 벌꿀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이번에는 최상품의 벌꿀을 구해서 8곱팩을 붙여 팔았습니다. 비싼 값을 지불한 손님은 처음에는 투덜거렸지만 좋은 꿀을 한번 맛보자 다시 그의 벌꿀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몇 달 후에는 최상품의 벌꿀만 취급하게 되었고 그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라삐님의 조언대로 하니 모든 일이 술술 풀렸습니다. 정말 현명하십니다. 라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특별한 지혜는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정직이 최고의 상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라삐와 상인의 우정은 그 후에도 오래 이어졌습니다. 도둑맞은 돈가방을 찾는 법. 지방의 큰 손이라 불리는 상인이 예루살렘에 물건을 사러 왔습니다. 사고 싶은 물건이 많았는지 물건 살 돈을 가방 두 개에 가득 담아 왔는데 은화로 300냥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화 300냥을 들고 다니자니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니다가는 물건을 제대로 구경할 수가 없겠는걸? 상인은 한참을 고민한 끝에 은화 가방을 잠시 땅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걷다 보니 조용한 공터가 나왔습니다. 여긴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으니까 안전할 거야. 그는 한밤중에 몰래 가서 은화 가방을 땅속 깊숙이 묻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다음날 상인은 가방이 무사한지 확인하기 위해 공터로 갔습니다. 그런데 돈가방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상인은 놀라서 입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어제 가방을 묻을 때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그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고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밤에는 보지 못했던 집 한 채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벽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만약 사람이 집 안에 있었다면 충분히 구멍으로 자신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집에 사는 사람이 한 짓이 분명해. 꾀를 내어서 돌려받아야겠다. 상인은 이리저리 머리를 써보다가 일단 문을 두드려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노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노인이 범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능청스럽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제게 고민이 있는데 혼자 해결하려니 머리가 아파 못 견디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현명하신 어르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황한 노인은 얼떨결에 상인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저는 먼 곳에서 온 상인입니다. 예루살렘의 시장에서 물건을 사려고 은화를 잔뜩 가져왔지요. 어제는 은화 300냥이 든 가방을 몰래 어디에 묻어두기도 했습니다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노인은 시치미를 떼고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고민이요? 은화에 무슨 일이 생겼소?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은화는 잘 있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어두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제게는 은하 900냥이 든 가방이 남아있답니다. 이걸 제가 아는 친구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어제 묻어둔 가방과 같은 곳에 묻는 것이 좋을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알 수가 없어서 말입니다. 어르신, 은하를 안전하게 지키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인은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말했습니다. 어허, 돈이 많은 것도 참 고민이겠소. 내가 당신이라면 사람을 믿느니 그냥 전에 가방을 묻어두었던 곳에 은화 가방을 묻어두겠소. 그게 더 안전하지 않겠소?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겠지요. 저도 사람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땅에 묻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이나 일을 좀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상인은 노인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숨어서 노인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예상한 대로 노인은 상인이 떠나고 날이 어두워지자마자 은화 가방을 가지고 나와 땅에 묻었습니다. 상인은 잠시 후 자리로 가서 자신의 은화 가방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불. 모두가 풍요로움 속에 감사를 드리는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안식일을 앞두고 빵과 생선, 닭고기를 살 돈이 없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일을 구하지 못해
오랫동안 집에 돈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남자의 아내도 배불리 먹지 못하고 겨우 끼니를 때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번 안식일만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여긴 그는 큰 결심을 하고 마을의 공금을 운영하는 재정 담당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재정 담당관이 사는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끔찍한 불행이 저에게 닥쳤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가 방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내의 수의를 살 돈도 관을 짤 돈도 없습니다. 저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재정 담당관은 그의 외침을 듣고 측은한 마음이 샘솟았습니다. 당장 자신의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 10루블을 내주었습니다. 그는 10루블을 받고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재정 담당관은 가엾은 남자를 위로하고 아내의 명복을 빌어주기 위해 남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놀랍게도 그의 아내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식탁에 버젓이 앉아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기꾼, 살아있는 아내를 팔아 나에게 돈을 뜯어냈단 말이오? 남자는 화를 내는 재정 담당관을 진정시키고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저는 돈을 뜯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정이 급하여 가부를 받았을 뿐입니다. 대신 나중에 제 아내가 진짜로 죽었을 때는 위로금을 내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재정 담당관은 태어난 남자의 말에 할 말을 잊고 멍하니 남자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신앙심과 신용은 별개. 한 랍비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랍비의 부탁에 친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 정도 돈이라면 얼마든지 빌려주겠네. 대신 증인이 보는 앞에서 차용증을 한 장 써주어야 하네. 랍비는 항상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았기에 친구의 말이 무척 서운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기보다는 계약서를 믿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랍비는 친구에게 서운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자네와 알고 지낸 지 40년이 넘었는데 자네는 날 믿지 못하는군. 나는 항상 신의 뜻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율법의 권위자가 아닌가? 그러자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내가 걱정하는 바라네. 자네는 밤낮 없이 율법 연구에만 몰두해 있으니 내게 진 빚 따위는 금방 잊어버릴 것이 아닌가? 또 신이 항상 자네 편이니 하찮은 인간에게 빌린 돈 따위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 분명하네. 그러니 계약서를 써주어야겠네. 랍비는 얼굴이 후끈거리는 것을 느끼면서 증인이 보는 앞에서
차용증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이상한 계산. 한 남자가 술이 무척 마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호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보아도 동전 한 입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이 많은 부자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1루블만 빌려주게. 1년 뒤에 1루블 이자를 쳐서 이 루블을 갚겠네. 부자 친구는 그의 도끼를 저당 잡는 조건으로 1루블을 빌려주었습니다. 1루블을 가지고 신이 나서 나가려는데 부자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1년 뒤에 2루블을 한꺼번에 갚으려면 힘들지 않겠나? 지금 절반을 갚아버리는 것은 어떻겠나? 그는 친구의 이야기가 옳은 듯 싶어 1루블을 미리 갚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무리 따져도 계산이 이상했습니다. 거참 이상하군. 돈을 빌렸는데 돈은 없고 절반을 갚았는데도 내년에 또 1루블을 갚아야 하니 말이야. 게다가 도끼까지 빼앗겼잖아. 역시 수완이 좋은 친구야. 그는 멍하니 빈 잔만 바라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황금손의 저주.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숲에서 나무를 해서 땔감을 내다 팔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나무꾼이었고 아버지의 아버지도 나무꾼이었습니다. 대대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숲으로 나와 도끼질을 하던 그는 낮이 되자 더위를 참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이마에는 구슬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차오르더니 땀 사이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인간이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 매일 쓰러지기 직전까지 열심히 일하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구나. 내가 먹은 음식을 하고는 말라 비틀어진 빵과 산딸기 뿐이네. 태어나서 닭고기조차 한번 먹어본 적이 없고 금화 한 입 만져본 적이 없네. 땔감을 팔아봐야 구리돈 몇 푼을 얻을 뿐이지. 내게 금화 한 입이 있다면 나도 집에서 온종일 신을 찬양하며 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한탄을 하던 나무꾼은 어느새 스르륵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꿈을 꾸었는데 눈빛이 북극성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젊은이가 황금 지팡이를 들고 그 앞에 섰습니다. 신께서 당신의 한숨을 듣고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기 위해 저를 보내셨습니다. 소원 한 가지를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나무꾼이 말했습니다. 제 소원은 제가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 황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나무꾼의 말을 듣고 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는 황금 지팡이로 그를 한번 건드리고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나무꾼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상한 꿈을 꾼 것으로 생각하며 도끼를 다시 쥐는데 도끼가 황금 도끼로 변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통나무를 만지자 통나무가 황금 통나무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것이다. 가장 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값비싼 가구를 들여놓아야겠다. 나는 쓰레기조차 황금으로 바꿀 힘을 가지고 있다. 그의 기쁨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러다 목이 말라 머리맡에 놓아둔 물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물병은 바로 황금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입으로 가져갔지만 물이 입에 닿는 순간 황금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는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는 목이 타들어 갈 듯 했고 배고파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신이 내린 축복은 저주가 되어버렸구나. 내가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바뀐다면 나는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인가. 그 젊은이의 웃음은 나의 어리석음을 비웃은 것이었구나. 허기 가져 참을 수 없어진 나무꾼은 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어버린 나무꾼은 다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의 머리맡에는 멀쩡한 물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모든 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물병을 집어들어 물을 마셨는데 세상 어느 것보다 달콤했습니다. 몸은 다시 태어난 듯 가뿐했고 기분이 좋아 콧노래도 나왔습니다. 그는 땔감을 어깨에 지고 산에서 내려갔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닫게 해준 그 꿈을 꾸게 해주신 신에게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행운. 어느 가게에 손님이 찾아와 은화를 내밀으며 말했습니다. 제일 좋은 술을 주시오. 가게 주인은 손님에게 술 한 병을 내밀었습니다. 손님은 그 자리에서 술 한 잔을 맛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싸구려 술이 아니오. 당신은 나를 속인 것 같군. 그러자 주인이 말했습니다. 손님은 그래도 운이 좋은 편입니다. 무슨 소리요? 손님은 그것을 하나밖에 갖고 있지 않지만 저는 그 술을 100병이나 가지고 있답니다. 손님은 씩씩대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